새벽이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물러나겠다라는 속보가 전해지면서 어제 오늘은 해리스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젠 해리스의 시간이 다가왔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까요?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강하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해리스 후보 외에도 여러 후보들이 현재 민주당 안에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면들을 놓고 봤을 때 최종적으로는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후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공화당 텃밭에 강한 표를 가지고 있는 뭐 앤디 베시어나 그레첸 휘트머가 부통령으로 다시 한번 이 카멀라 해리스와 함께 러닝메이트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와 해리스의 지지율 최근 변화가 조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 지표와 함께 확인을 해보실까요? 해리스의 대세론이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과거에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 굉장히 격차가 컸었는데 해리스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실 근본만 놓고 봤을 때는 트럼프와 해리스 상당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인데 해리스 같은 경우는 지난 2004년에 흑인 여성 최초로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장을 지내기도 했고요. 2011년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에 선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직 대통령이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4건의 형사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형사 재판 안에서도 80건이 넘는 혐의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리스크와 관련돼서 여전히 트럼프에게는 큰 변수로 작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검사와 범죄자의 구도다라고 평가하는 언론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앞서서 해리스 부통령을 트럼프 부통령 이렇게 잘못 호칭하는 사건도 있었었죠. 그 해당 사건 이후에 본인의 X 계정을 통해서 해명 글을 올렸었을 때도 해리스는 검사고 트럼프는 범죄자다라고 한 줄로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미지의 프레임이 더 강력해질수록 해리스 쪽으로의 표가 더 강하게 쏠릴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해리스는 누구이고 지금까지 그녀는 어떤 부분에 더 가치관을 두고 초점을 맞춰왔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오히려 규제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해리스의 이러한 모습을 두고 현재 민주당 안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지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별 의견이 없었던 펠로시 전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해리스 대통령 후보직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간밤에 다시 한번 지지와 관련된 확실한 의견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내려놓는 것과 관련해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의 설득이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부분 시장에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의 해리스 대통령 후보직 지지 여부도 시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캠프 대선 하루 만에 현재 9천만 달러의 선거 자금이 모집이 되면서 민주당 안에서는 사실상 확정시 되고 있는데 이 해리스 부통령의 지금까지의 가치관 행보들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 부분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규제하는 부분으로는 인공지능과 기술 쪽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여러 기업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규제 칼날을 내밀어 왔던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 빅테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규제안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겠고요. 또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그닥 우호적인 발언은 많이 없었습니다. 작년 연설을 생각을 해보면 AI는 실존적으로 위협을 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존재 자체의 위협을 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발언을 내놓았던 바가 있고요. 빅테크나 AI 관련주들 그리고 스타트업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압박으로 받아갈 수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과 동일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기후와 에너지 쪽이 될 것 같고요. 청정 에너지와 관련해서 환경 정의 여전히 우선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대마초 관련주들이 해리스 부통령의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것으로 모두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대마초 관련된 미국에 상장된 ETF 4%의 가격 상승을 지수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쪽의 입장은 어떨까요? 많이 점검을 해봤지만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앞으로 추가적인 미국 안의 기업들에게는 규제를 완화하고 다른 국가들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대표적으로 큰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부분 원자력이나 방산이나 금융 쪽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해당 섹터별로 관련 대표주들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됐을 때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관세를 인상한다라는 것은 미국 안에서의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요. 또 트럼프가 강하게 밀고 있는 이민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도 이민을 규제하면은 결론적으로는 미국 안에서 임금이 상승하게 되고 그런 부분은 또 물가를 자극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딱 집권하는 순간 고금리에 대한 기조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면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금리 인하는 지속적으로 지연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식 밸류에이션은 약화되고 오히려 증시에 대한 버블이 터질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해리스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흘러갑니다. 이제 2일차에 들어왔는데 앞으로 트럼프와 해리스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시그널들 계속해서 포착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